우리 지난 두달 동안 뭐 배웠어요? 고등부 기출어법 열심히 배웠는데 아직도 목숨 없잖아. 아직도 내가 지난 토요일날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해보거나 여러분이 직접 글을 써보거나를 반복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매번 새로운 거야, 매번. 우리는 분명 어려서부터 투부정사를 배웠고 관계사를 배웠고요, 준동사를 배웠습니다. 근데 매번 새롭잖아요, 배울 때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분사 부분이구나. 매번 새로워요. 왜? 이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또 이게 다가 아니라 또 뭐가 나왔습니까? Looking back critically at the result. 그 결과에 비판적으로 되돌아본다라는 내용 나왔죠. 이렇게 할 때까지는요, 너의 사고의 세부 사항을 알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저 과정이 있어야만 사고의 세부 사항을 배우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수학할 때, 여러분이 이제 그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수학이 왜 어렵냐면요, 이 과정이 필수여서 그래요. 이 과정이. 근데 우리가 보통 수학을 할때 뭔가를 말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은 이제 쓰기를 하는 거죠. 사고력을 이제 요하기 위해서.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풀이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많이 쓰는 작업이 들어가고 똑같은 공식을 여러 번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풀이 과정에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수학 선생님은요, 이 풀이 과정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요, 생략하지 마라, 풀이 과정 다 써라라고 하는 수학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왜? 그래야 체화가 되거든. 여러 번 써야만 그 세부 사항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세부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는 되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되게 뭐랄까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수학은요, 서술형 문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객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안해. 이런 얘기 안 할게. 그래. 내 생각은 그렇다고. 자, 그래서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 그 이제 자기,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남과 대화를 하거나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부 사항이 정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예요. 예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Guess what I just said foolish. 내가 방금 말한 게, 여기가 주어예요. 내가 방금 말한 게 is foolish? 좀 빡대가리 같았나? 아니면 Guess what I just wrote. 내가 방금 전에 쓴게 a deep truth? 좀 깊이 있는 진실인가?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셀프 피드백 하는 거죠. 셀프 피드백. 됐어? 자, in the speaking or writing. 자, 말하거나 쓸 때, you uncover your bad ideas. 너는 좀 너의 형편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uncover, 발견하게 되고요. Often embarrassing ones랍니다. 그 bad 아이디어가 뭐냐? 이런 거래요. 종종 당황스럽게 하는 아이디어랍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또한 발견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 때때로 명성을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세부 사항을 정리하려면요, 결국엔 뭔가를 쓰거나 말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강사들은요, 평생 공부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저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최근 한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좀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가 뭐냐? 바빠서요. 네, 다른 일로 바빠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2년이나 영어 공부를 안 했으면은 영어 실력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실력이 상승하진 않았지만 유지는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맨날 말하잖아요, 나는요. 맨날 수업 시간에 말하잖아. 맨날 뭐 이런 건 어떻게 풀어라, 여기서 단어는 뭐고, 문법이 뭐고, 맨날 말하잖아.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10년 전에 제가 가르치던 방식이랑 지금 가르치는 방식은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왜? 10년 동안 내가 말해 오면서 내 머릿속에 내가 정리가 됐어요. 아, 내가 이거를 여태까지 뭐 관계사를 이렇게 설명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좀더 좋겠다. 또는 이런, 그러니까 또는 저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설명해야겠다. 고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설명해야겠다. 이제 이런 게 세부적으로 정리가 된 거야. 내가 여러 번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라는 거에 대한 지식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지식 자체는 변한 게 없거든. 근데 세부적인 것들이 하나하나하나가 다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카테고라이징을 다 해서 제가 이제 그 중딩 애들 이제 문법 수업할 때는요 아예 이 PPT를 안 띄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생으로 써요. 제가 칠판에다가 쓰면서 애들 필기시키고 애들한테도 백지 테스트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하고 쓰다 보니까 그냥 정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뭐라 나왔죠? Thinking requires its expression 이라고 나왔어요. 사고는요 그것의 표현을 요구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표현은 결국에 뭐예요? 이거 말하는거죠. 말하기나 쓰기. 됐어. 자 그럼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식전달은 변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단에 의존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중간부부터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사실상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요 지식이라는 건 판단에 의존을 해. 그러니까 단순 정보가 아니야. 단순히 우리가 듣는다고 뭔가 알게 되고 암기되고 이런 게 아니야.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판단을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 번 말해보고 써보고 이렇게 세부 사항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필자의 요지인 거야. 그럼 결국에는 단순 지식 전달은 변화가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변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판단에 의존한다고 하잖아. 판단에 의존. 지식 전달은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란 건 뭐라고요? 말하기나 쓰기라고요. 되니? 요 내용. 요 내용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몇 번을 했어요, 여러분? 몇 번? 1번? 네, 1번 맞습니다. 1번에 refine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refine. 여기 refining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refining. 여러분, 요 refine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refine? 어떤 거? 재정이 아니고 정제. 정제하다.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정제하다. 정제하다가 뭐예요? 다듬는다는 뜻이야. 다듬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뭐로 나왔죠? polish라고 나왔었죠. polish. 그렇죠? 다듬다. 자, 그래서 사고를 다듬는 데 있어서 말하거나 쓰는 것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나왔네요. 말하거나 쓰는 것, 즉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뭘 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전 정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정제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나머지 볼까요? 2번. 자, persuasive ways to communicate what you think to people. 자, 너가 생각하는 걸 사람들에게 전달할 줄 아는 설득력 있는 방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 자체가 설득력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끔 전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은 Important is to select the right information for your writing. 너의 글쓰기에서 너의 글에 알맞는 그런 정보를 선택하고자 하는 중요한 조언들이랍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자, 4번은요. Positive effects of logical thinking on reading comprehension. 자, 논리적 사고가 독해력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랍니다. 논리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독해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았죠. 지식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5번. Enormous gaps between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자, 여기서 spoken language는 구어체라는 뜻이고요. written language는 문어체, 우리 국어책에 나오는 것 같은 말이죠. 그게 이제 written language입니다. 그래서 구어체와 문어체 사이에 엄청난 차이라고 나왔는데 당연히 뭐 구어체, 문어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소재가 아예 벗어났죠. 그래서 정답 1번만 되겠고요. 자, 아래에 있는 빈칸 부분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념에서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보는요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You can say로 시작했죠. You can say.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근데 아니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통념 표현이라 했잖아. 통념 표현. 됐어요? 그래서 but로 나왔던 문장이 이 글의 주제였죠. 하지만
하지만 이거는 사실 정보와 관련된 단순한 경우일 때만 사실이고요. 지식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 여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 근데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지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데 뭐가 그렇지 않냐고. 이거를 구체화해야겠죠. 그 다음이 구체적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반박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좀 뭐랄까, 좀 함축적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함축적. 여기는 좀 구체적인 주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구체적 주제. 지식이라는 건 판단에 의존하는데 이 지식을 외부로 표출할 때 그 판단을 발견하고 다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았었는데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시험 기간 때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제 내가 국어를 잘 못했거든. 내 친구가 이제 국어를 좀 잘했어. 그럼 이제 얘가 날 알려주는 거야, 국어를. 그럼 이제 얘가 날 국어를 알려주면 난 얘를 수학을 알려줬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막 설명해주면 이해가 막 너무 잘 돼. 야 네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보다 훨씬 낫다. 막 이런 경우 다 있지 않냐? 친구가 없나? 그래 어쨌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보면은요, 왜 그게 더 기억에 잘 남냐?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러면은 선생님한테는 차마 좀 질문을 잘 못하지만 친구한테는 질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건 왜 그런 건데? 저건 왜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얘한테 알려줄 때도 왜 공부가 많이 되겠습니까? 나도 정리가 돼서 그런 거야. 나도. 됐어?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랑 딱 둘이서 공부할 때 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세 명이 되는 순간 놉니다. 세 명이 되는 순간 놀거든요. 두 명이 딱 좋아요. 두 명.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식을 외면화하고 외면화한다는 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라는 건 결국에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숙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복습과 예습으로 나눠서 숙제해볼게요. 10, 12, 14쪽 하시면 되겠네요. 10, 12, 14 복습 숙제고요. 자, 예습은 지난번에 15쪽까지 했으니까 17, 19, 21만 해주세요. 17, 19, 21. 자, 그래서 17, 19, 21은 뭐 매번 얘기하다시피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그 아래에 있는 빈칸 잘 채워보시고요. 제가 매 시간마다 하는 소재 작성하고 주제문에 표시한 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활기 대상자가 있다면 다 쓰신 거 저한테 검토하고 그만 좀 써주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